경기도의회가 제11대 의회 출범을 앞두고 초선 당선자를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당선 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당선자 등록을 통해 의정활동 지원 사항과 의원 배지 등을 부여받았으며 대강당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졌습니다.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직원 밴드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의원들의 축하 인사도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의회의 주요 기능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상생정치로 자치발전에 중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는 모두 156명의 의원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살피게 되는데 이 중 초선 의원은 모두 108명이 당선됐습니다. 당선 의원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도의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식은 오는 7월 12일 개최될 예정입니다.